네,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한번 선생님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훈육 방법에 제가 재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성교육, 노가다송이에요.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이거 말고도 약 70곡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뒷담을 예방하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에요, 선생님들. 낯선 행동에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룸을 가. 2절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낯선 행동에 막 범죄적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자, 이런 노래를 쭉. 참 별스럽죠? 집에서 삼시세끼 삼시기래요. 그리고 또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누구 엄마 장인가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없고. 2절 같이 시작.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없고. 네. 이 중에 이제 뒷담에 관해서 당연히 뒷담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담 예방송. 뒷담은 쓰레기송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퇴근 시간을 사소하려고 마음이 바빠졌어. 이렇게 됩니다.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고, 뒷담을 옮기면 쓰레기. 자,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고. 오, 지금 말씀하신 뭐라고 하시죠? 정답. 보리건빵 세 봉을 드립니다. 이걸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ADHD 학생들을 사로잡는 강력한, 가장 강력한 문제야. 이분들이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끊임없이 말을 걸려고 할 때, 그때마다 너 난 참 창의적이다 그러면서 건빵을 일단 물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네, 세 봉에 천 원. 가격이 맞아야 돼. 이렇게 노래로 제가 시간 나실 때 잠깐 살펴보고 파워포인트 받으시면 여기 188에 제가 재미, 요즘 애들은 재밌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뒷담 얘기하면서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왔다 화장실 왔다 갔다 뒷담은 쓰레기 이게 인상적이에요.